안녕하십니까. 이습처럼 농장입니다. 오늘은 6월 22일 3500평 밭에 제가 옥수수 심으러 왔고 잠시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올해 1월 21일 날 여기에 이 웅덩이에 고라니가 빠져 죽은 모습을 우리가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저쪽 끝에다 제가 잘 묻어줬는데요. 이따가 그 무던 모습을, 극혐 모습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고라니가 빠졌을 때 저는 매우 당황했는데요. 잘 묻어주고 나서 제가 이 영상이나 모든 자료를 주위 분들한테 얘기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고라니의 후기라고 할까요? 그날 이기 전에, 며칠 전에 제 밭 여기에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마을 사람이겠죠, 차를 몰고 가다가 고라니랑 부닥쳤다고 하네요. 순놈이고, 제가 다 죽은 것도 순놈이고, 모든 게 다 크기나 모든 게 똑같더라고요. 순놈이고, 근데 그분이 그 고라니가 다리가 부러졌대요. 그래가지고 그 고라니를 잡아서 건강원이라고 하나요? 집 내는데 거기다 갖다 줬더니 그쪽 얘기가 그 고라니를 내장 다 제거하고 털이나 이런 거 다 제거하고 그 상태로 줘라, 그러지 않으면 힘들다 해서 그분한테 다시 줬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걸 받아서 어떻게 처리했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크기, 죽은 날, 그 다음에 모양새, 이놈도 순놈입니다. 이가 나일 걸로요. 제가 암놈인 줄 알았더니 순놈이더라고요. 이가 나서 저도 당황했죠. 그리고 나서 이 제가 후기를 보니까 고라니가 물을 엄청 좋아하는 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라니가 죽었으면, 만약에 여기 빠졌으면, 주변 분 얘기입니다. 고라니가 물 겁나 좋아하는데 물에 여기 웅덩이에 빠졌으면 그 웅덩이 깊이면 가볍게 올라온답니다. 또는 자기가 올라가려고 이게 엄청 몸부림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이 웅덩이에 비닐 덮개 씌워져 있으면 그 비닐 덮개가 난리 났을 텐데 깔끔하걸랑요.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얘기가 그분이 저 뭐 먹으라고 제 밭에 던진 거라고 합니다. 아, 나 진짜. 진짜 고라니가 왜 내 밭, 내 웅덩이에 빠졌을까? 저는 순진하게 또 그게 또 지가 고라니가 빠진 줄 알았습니다. 아, 참, 고라니가 그렇게 물을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제가 그 고라니 묻어놓은 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영상이 약간 뭐 좀 흑혐일 수도 있으니까 곤란하신 분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도 제가 이거를 4월달인가 5월달이야, 4월 말 5월 초에 가보니까 아주 처참한 일이 있었어요. 좀 발걸음 빨리 할게요. 나름 명당이라서 여기 바다도 보이고 유기농 밭도 있고 여기 제 밭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극락당생은 아니지만 좋은 데 가라고 힘들게 묻어놨는데, 묻어줬는데, 아니 대체, 아 이런 당황스러운. 한번 가볼게요. 곤란한 사람 안 보셔도 돼요. 여기입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뭐, 처음에는 얘만 보였습니다. 바깥에가. 이게 털이더라고요, 고라니. 그리고, 그런갑다 하고, 3월 말인가 4월 초에 한번 봤는데, 그러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웅덩이가 퍼졌어요. 이게 안에가, 이게 뼈인 것 같아요. 뼈. 이거 노릇끼리 된 게, 이거 뼈 맞죠? 이 고라니 뼈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주변 분들한테 얘기했더니 이게 고라니 요걸 하면 너구리라든가 사기라든가, 이 동네는 사근 없고 너구리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는 고양이나 그런 것들이 와서 파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이고 나서 제가 이걸 우선 덮었고, 한번 일차 이걸 누가 파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덮은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또 오늘 와보니까 이게
좀 그렇죠. 당황스럽습니다. 나름대로 알차게 다 먹었더라고요. 이게 줌을 한번 해볼게요. 참네, 당황스러워라. 제가 이걸 또 묻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삽을 이용하고 해가지고. 그래도 고라니가 좋은 데 갔으리라 믿고. 이렇게 팠어요. 와, 진짜 당황스러워라. 잘또 묻어줄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할수 있는 거는 동물이 한 건데. 이상 이슬처럼 농장이었습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하세요.